오는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기존 5%에서 3%로 인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제도 개선 관련 개정방송법 시행령이 오는 9일 공포되면서 7월 10일부터 수신료 인하 방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체납 시 가산여율은 5%에서 3%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연평균 약 36억 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은 22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수신료 면제 증빙도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은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 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KBS 한국전력에서 신청한 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면제 대상자 99%가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 절반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 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혜택을 알지 못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향후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감액 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감액 제도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KBS 수신료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밖에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수신료 납부 과정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신료에 걸맞는 품격 있는 공영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